라지부라고. 아직도 있어. 아직 있어. 아니 벽돌로 지은 집에 살아. 아니 장군님, 벽돌로 집을 안 지면 뭘로 집을 짓습니까? 볕집, 볕집. 그 돼지. 너네랑도 이제 못 놀겠다. 야 우리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봐봐요. 야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는 거야 지금? 여기에요. 그 있어. 건물이? 자 소개해드릴게요. 야 맞아. 세월이 느껴진다 그지? 저 알루미늄 문들. 확실히 연식이 좀 느껴지긴 하네. 형 여기가 그 처음에 이사 왔던 데는 여기 3층에 3층이야. 살았어. 그리고 형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여기 예전에는 호수가 꼭대기는 1-3호라고 했었어. 맞아, 1-3호. 맞아. 3호면 2호면 2층. 그렇지. 1-1이면 1층. 1층. 그래서 여기 3층에 살았어. 여기 3층에 전세로 처음에 살았었고 여기 살다가 엄마가 매매로 산 데가 이제 여기 집이에요. 그게 여기. 그게 여기 2층. 여기에 그 하나 목련나무. 목련나무가 여기 하나 있었어. 그 목련나무가 이제 하얗게 꽃핀 다음에 그 딱 피면은 이거 열면은 바로 앞에서 목련나무가 보이는 거예요. 아, 여기 2층까지 올라갔구나. 올라왔어, 2층까지. 아, 근데 이게 고향 가니까 재밌다. 우리 코딩님들 고향 지역으로 집 보러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나 사실 궁금해. 고향 맞아. 어떻게 해, 다른 분들은. 그 지역의 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. 맞아. 너무 그 좋은 나무가 사라졌네. 사라졌네. 사라졌어. 웬만하면 나무는 있는데.